지금부터 KU키스트 융합대학원 2015학년도 전기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은혜가 먼저 있겠습니다. 먼저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대 경애!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참석해주신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상희 원장님 모셨습니다. 진정일 전 원장님 모셨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구현철 교수님. 김수현 교수님, 남상 교수님, 이상수 교수님, 이철호 교수님, 하정숙 교수님. 작년까지는 하정숙 교수님이 항상 마지막이었는데요. 저 황석원 교수님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 분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일자로 우리 대학원의 신임교 두 분이 오셨습니다. 먼저 임동권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잠깐 원장님께서 환영의 꽃다발을 임동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어제부터 KU키스트 융합대학원의 새로운 직구가 된 임동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고 일을 해서 진정한 미래 개척자 역할을 하는 KU키스트 융합대학원 직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한 분 마지막 왕건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왕 교수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이곳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에 합류하게 된 16교원 왕건록입니다. 비교적 오래되지 않았던 저의 석박사 과정을 돌이켜보면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선후배 동료분들을 만났던 것이 이 연구의 길을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께 이제는 좋은 선생님과 좋은 동료 그리고 멘토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자리에 온 것 같고 그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는 이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각오가 있다면 여러 훌륭하신 교수님들에 비해서 경험과 연륜이 조금 부족하지만 신임 교수의 자세로서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KU키스트 융합대학원이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융합대학원으로서 발돋움하는 데 그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저 짧게 부탁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주인공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다섯 번째 사회를 보는데요. 신입생들 명찰을 붙여보긴 처음입니다. 굉장히 뿌듯합니다. 우리 가운데 신입생 모두 일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입학하게 된 27명의 신입생들입니다.
박사과정 2명이고요. 석박사 통합과정 15명, 석사 10명 해서 총 27명입니다. 오늘 주인공을 뜨겁게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앉아주세요. 이어서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잠깐 바꿨습니다. 저 신입생 그 앨범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입생 27명 한 분 한 분께 저희가 입학식 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촬영했던 사진 앨범 증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순이니까 석박사 구분 없이 가나다 순으로 순서대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바로 입학식 특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한 분씩 좀 순서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시면 됩니다. 석박사 통합과정 강희성 학생.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학생도 고관진 학생 석박사 통합과정. 고영지 학생. 다음은 고은희 학생입니다. 네, 석박사 통합과정. 고은기 석사 과정입니다. 곽기정 학생 석박사 통합 과정. 권인석 학생 김연수 학생 김창용 학생 석사 과정입니다. 네, 김한수 학생 천천히 걷기 때문에 빨리 오세요. 네, 김영준 학생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자. 김효수 학생 중고 신인입니다. 석사 마치고요. 이번에 박사 들었습니다. 네, 남연주 학생. 네, 그 다음 신인재 신정 학생. 네. 원우진 학생 유지환 그 다음 학생도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이동준 학생 이아름 그다음 이현영 학생은 오늘 맹장수 선생님이 못 왔다고 합니다. 출석 점수 이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아는 학생들은 오늘 수업 중인데 저 이재윤 학생 이철우 학생 이태곤 학생 임희정
장민호. 조은혜. 홍익선. 마지막 황현규 학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7명 학생들께 앨범을 진정했습니다. 지난 주에 저 학위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졸업 축하 행사가 있었는데요. 지난번까지는 대학원 학사정부에서 여러분들 졸업 앨범을 만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졸업 앨범을 만들어서 졸업 앨범을 가지고 오시면 증정만 해드릴게요. 네, 이어서 원장님께서 입학 식사를 했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우리 KU키스트 융합대학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참석해주신 진정님을 비롯한 교수님들 고맙습니다. 우리 융합대학원은 보통 의미의 융합보다 훨씬 넓고 깊은 의미의 융합대학원입니다. 신입생을 받은 지 2년이 됐는데 우리 대학원의 이름이 나타내듯이 고려대학교하고 키스트가 융합과학을 좀 더 체계적으로 또 두 기관이 합심해서 잘 연구하고 또 교육하고 그런 기관을 만들고자 저희 KU키스트 융합대학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희 융합대학원의 우리 융합대학원의 몇 가지 특징을 열거하자고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이 융합대학원은 융합의 학문을 연구하는 교육과 연구기관입니다. 둘째로 방금 얘기 드렸듯이 고려대학교하고 키스트가 융합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또한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지도 교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두 기관의 훌륭하신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획이지만 저희가 이번 봄에 녹지 캠퍼스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저희가 구상을 하는 것은 학생들이 그냥 각자의 독립된 공간에서 연구하기보다는 개방된 공간에서 여러 학생들과 같이 토의하고 또 실험 결과를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개방형 공간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실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방된 그런 공간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KU키스트 융합대학원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저희 교수님들이 약 1년에 거쳐가지고 KU키스트 융합대학원의 발전 방안을 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비전으로서는 협업 시너지에 의한 미래 융합기술 시대의 교육 연구 선도기관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교육 측면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융합 R&D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고 또한 연구 부분에서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세계적인 미래 융합 기술을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려대학교와 키스트 간의 상호 협력에 의해 선도적인 학연 협업 모델을 완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교육 부분에서 보면 핵심 연구 그룹을 조직해서 융합형 연구 그룹을 조직을 하고 소통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또한 방금 얘기 드렸듯이 개방형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공동실험실을 구축할 때 맞춤형, 목적지향형 그런 공동실험실을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핵심 연구 분야를 육성을 하고 대형과제를 수술할 생각이고 올해 안에 융합과학기술연구소를 설립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그 순서를 설명드리게 되었는데 그 연구에 관한 내용이고요. 교육에 대한 내용은 현재까지는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교수와 함께 여러분들이 연구를 할 것이냐 이런 시스템으로 지도교수를 택하고 또한 지도를 받았는데 그것보다는 프로젝트 중심의 차별화된 학생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학생들과 또 여러 교수님 같이 일을 하고 교수님의 지도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교과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프로젝트 중심 교과과정 운영을 통해서 교육과 연구가 연계성을 강화할 것이고 또한 글로벌 경쟁, 여러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융합교육 운영 모델을 확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단기, 장기 연수제도를 시행한다든가 단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것입니다. 또 효율적인 교수 지도법을 활용을 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융합형 팀티치 개론이라든가 기초공통 교과목은 융합형 팀티칭을 지향하고 또 복수 교수와 공동을 강의하는 그런 어떤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 세미나 등이 그런 것이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연 지도, 공동 지도 교수 제도를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저희 KUKIST융합대학원을 발전시킬 것이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 대학원이 세계적인 미래융합기술에 있어서 세계적인 선도기관으로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입학식인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관심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졸업 후에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인가 또는 더 연구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여기 들어 이제 석사 과정도 있고 박사 과정 학생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또 자기의 기초를 닦는가가 그런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발전에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입학생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제가 입학식 순서를 원래는 책자로는 신입생 인사가 먼저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김효석 학생이 신입생을 대표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5학년도 정기 신입생 김효석 학생입니다. 제일 먼저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신입생들에게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들과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신입생들은 융합대학원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도록 한 가지 분야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열린 지성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열심히 연구하여서 창의적인 융합과 기술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입학식은 이걸로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입학 특강이 있겠습니다. 마이크는 서상희 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김기춘 원장님, 제가 제가 소개를 먼저 해. 오늘 특강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K-키스트 융합대학원이 신입생을 받은 지 2년이 됐지만 그 전에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이 있었고요. KU키스트 융합대학원이 설립되기 위해서 큰 공헌을 하신 분이십니다. 당시에 저희 키스트의 원장으로 계셨던 은기춘 원장님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며칠 전에 은퇴하셨지만 김평철 총장님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융합 두 기관, 가까이 있는 두 기관이 힘을 합쳐가지고 융합대학원을 만들자 하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그 결단을 내리셔서 저희 융합대학원이 있게 만드신 은기지 원장님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제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부터 문기춘 원장님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을 여기 하셨고 그 외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또 창조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계셨고 2010년에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을 맡으셨습니다. 또한 2008년에 한국대기환경학회장을 맡으셨고요. 이 주요 성문으로는 최고 경영자상 GWP 코리아를 2014년에 수상하셨고 2006년에는 과학기술 훈장 은기장을 받으셨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성문이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홍길주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실 것은 미래사회 메가 트렌드와 과학기술 전망이 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오늘 이제 해외 출장을 떠나시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초대해 주신 우리 대학 원장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신입생들 먼저 축하드립니다. 퓨처 크리에이터라고 써오셨는데 여러분들이 퓨처 크리에이터가 되시고 아마 미래 과학기술이면 사회 트렌드를 끌고 가실 겁니다. 저는 학생들만 오시는 줄 알았는데 그런 오늘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여기 동료들도 많이 오셨고 대선배들도 와 계시니까 좀 더 강의를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변화가 되네요. 오늘 그 서학생님한테서 대학원장님한테서 연락을 받아서 강의를 한번 해달라 그랬는데 사실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좋을지 참 어렵더라고요. 과학기술 같은 거 얘기하면 또 딱딱한 것 같고 다 아는데 서로 프로들 아니에요 우리요. 그래서 오늘 생각해보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소모임에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를 하는 서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오늘 처음으로 한번 미래를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한번 주제 넘게 갖고 왔습니다. 미래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래 과학자들입니다. 두 유명한 피터 드래커하고 아빈 토플러 일류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피터 드래커가 말씀하신 미래는 변한다. 라는 건 확실해. 누구든지 다 우리가 만약 그 얘기했으면 참 무섭게 생각하겠지만 미래는 확실히 변한다. 미래는 다를 거다. 그러면 어떻게 다를 거냐 하는 거를 여쭤봤나 봐요. 어떻게 갈 겁니까? 했더니 그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선점하는 게 될 거다. 어떻게 변할 거라고 예측하면 그렇게 변한다 하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create it. 우리가 이렇게 변할 거고 이렇게 하실 거다. 아마 그것은 여러분의 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잘하는 인류 학자죠. 인류 학자가 에밀리 말씀하신 것은 기술이 많은 것을 나오게 만드는데 그 기술이 기술을 낳는다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까지만 저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보면은 그 기술자가 기술을 만드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사회의 요구, 경제, 소셜, 이코노믹 트렌드에 의해서 기술이 창조된다고 그래요. 요새는 어떻게 됐냐면 그 기술이 그 기술로 인해서 사회가 바뀌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런 게 좀 요새 약간 좀 겁도 좀 납니다. 기술 만드는 사람들이 기술로 인해서 사회가 변경한다. 여태까지는 사회의 변화에 의해서 기술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요새는 기술이 사회를 바뀐다는 단편적인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데 그렇지 안 되는데 네, 여기 나왔습니다. 예. 핸드폰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건 뭐 누구나 다 아시는 생활입니다. 저는 사실 핸드폰이 나온 다음에 사회가 엄청나게 바뀌는 거라 하는 것을 느껴요. 핸드폰 보급률이 우리나라 이게 좀 2014년이니까 좀 75% 이상 넘는 것 같아요. 핸드폰에 의해서 생활이 바뀐다 하는 거죠. 많은 것 느끼지 않으세요? 제가 요새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요. 앞자리가 정확히 일곱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일곱이면 네 분이 핸드폰을 보고 계세요. 세 분은 아마 졸든가 그러지 않고 거의 다 주무시는 거예요. 거의 다 핸드폰을 본다는 거죠. 핸드폰을 커뮤니케이션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동 중에도 많이 하고 모든 데서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사회를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핸드폰으로 저희가 만들었지만 핸드폰이 사회를 바뀐다. 이것뿐이 아니라 많은 기술이 이렇게 간다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베를린을 한번 봤었어요. 요새 가장 뜨는 도시입니다. 통독 이후에 미국이 독일이 통합한 이후에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엄청난 도시로 바뀌는데 거기에 베를린 월에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시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저는 이 시가 눈에 띄어서 제 그냥 핸드폰이죠. 핸드폰으로 찍어서 갖고 온 겁니다. 에릭 프라이드라는 분인데 저는 잘 몰랐던 분이에요. 뭐 이분이 유명해서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에릭 프라이드라는 분이 여기다 자기의 시를 간단히 써놨더라고요. 이분은 스위스 분이로 나중에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훌륭한 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독일말로 크게 써서 그 옆에 영어로 조그맣게 써놨습니다. 영어는 아마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면 다 아는 단어로 아주 쉬운 단어로만 돼 있어요. 독일의 특징은 잘 띄어쓰기를 잘 하지 않지 않아요? 이것도 영어도 그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제가 한번 띄어쓰기를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e who wants the world to remain as it is doesn't want it to remain at all. 만약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세상이 변하기를 원치 제가 의역을 해볼게요. 변하지 않기를 원한다면요. 첫 번 단어입니다. He who wants the world to remain as it is.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면 doesn't want it to remain at all. 그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세상은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서 살아가 계시다고 생각하면 세상은 지속적으로 바뀌라는 얘기입니다. 자, 본론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세상이 언제 가장 많이 바뀌었냐 하면요. 1760년 산업혁명 때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게, 대문 돌아가는 포인트는 없답죠? 이거 포인트 돼요? 아니, 포인트를. 자, 왜 말씀드리냐면요. 그 전에 지구의 인류가 뭐 5천년이든 2만년이든 몇년이든 얘기해서 한 2천년만 생각해 보십시다. 1760년 전에는 세계의 GDP가 한 100불에서 200불 수준 100몇십불 정도였다 그래요. 어느 나라든지 다 비슷했다고 여기서 말하는 파란 게 우리 세계 인류의 GDP 수준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위에 걸 누르는데 산업혁명이 이렇게 일어났죠. 그전에는 모든 GDP는 한 200불 미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GDP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장 수혜국은 미국이었다고 그래요. 산업혁명이 일어난 미국이 아니고 영국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미국은 자동차 산업을 갖고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을 갖고 페트로케미칼 산업을 가지고 50년 동안 매 2.5%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1900년부터 50년이 지난 1950년 가까이 되니까 미국의 GDP는 다른 나라와 평균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뭐 아직 나타나지 않고요. 여기에서 나온 사는 평면에서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열기관입니다. 인터널 컨버스션, 자동차죠. 그 다음에 페트로케미칼, 물론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커뮤니케이션, 텔레폰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연 우리는 아, 참 어려워서 이걸 생각을 못했겠구나. 최신 과학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았은 베이스에서는 기술을 크리에이트하기 어렵겠다 생각하지만 그 중에 4대 가장 중요한 산업혁명 중에 여러분 이게 들어가고 있어요. 플러밍. 한국말로도 정확한 뜻이 없어서 플러밍이라고 얘기한대요. 플러밍 같은 것은 과학기술이 많은 게 편한 게 아니라 사회에 변화하는 것을 직실만 했으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랑삼아 얘기하죠. 우리는 문화삼아 얘기하고 역사삼아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4시에 일어나서 물을 길러다가 뜨시고 음식도 하시고 갖다 버리고 또 했다. 누군가 아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라고만 생각했다면 플러밍은 다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인터널 컨버스전이랑 페트로케미칼과 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플러밍 자체도 이때 나왔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80년, 1900년 전에 플러밍이 나왔던 겁니다. 왜 우리는 이런 플러밍조차도 생각해보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에 사회에 변하는 거, 사회에 매일 아낙네들이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다 밥하고 갖다 버리고 그 고된 노동이죠. 노동을 당연한 거로 받아들인 거 아닌가. 사회 변하는 걸 몰랐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그래서 2000년까지는 사실 거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기술이 동양에서 나와서 서양으로 가서 좀 반응이 꽃이 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 그전에 뭐 산업혁명 전에는 동양의 기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동양으로 올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인데요. 2006년도에 사실 아시아가 미국의 제조업을 뛰어넘었다고 이게 제조업 뛰어넘는 보여주는 겁니다. 제조업을 많이 넘었는데 거기에 리더들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제조업을 미국을 뛰어넘어서 아시아의 제조업이 미국을 뛰어넘었다 라고 얘기하죠. 2006년 이후에 다만 근데 요새는요 일본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제조업을 GDP, PPP 단위로 넘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넘은 것이 싱가포르 93년, 홍콩 97년, 타이완 2010년, 한국은 2017년, 2년 후에 우리의 제조업이 일본을 뛰어넘을 거라고 PPP 단위입니다. GDP, PPP 단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여러분 젊은 입학식 날부터 초치는 얘기해서 미안한 것 같지만 과연 이렇게 가는 건가? 심지어는 한국이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까지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네. 너 마이크 없어 무슨 소리잖아. 여기 빨간 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제조업에서의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빨간 게 인건비고 새파란 게 미국이고 이 초록이 일본이에요. 1770년대 일본의 제조업 인건비가 미국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잃어버린 20년, 조금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2000년 조금 지나서 저희의 생산 단가, 제조업의 인건비가 미국을 넘었고요. 일본은 훨씬 넘었고요. 일본은 조금 미국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요새 현상 넘버원입니다. 2017년 저희의 많은 자동차를 미국서도 싸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보다 PPP다, GDP 단위로, PPP가 아니라 GDP 단위로 거의 두 배 정도 되는 게 미국인데 우리가 미국이 우리보다 자동차를 싸게 만든다.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팩트. 두 번째 팩트가 이거 대한민국입니다.
1965년, 70년에 15살 이후가 45% 정도 됐어요. 우리 대학원의 서원장님, 저 이 세대 사람인지도 몰라요. 저희 선배님은 이 전세대니까 그때 지우셨네요, 많이. 이게 1970년대 내가 되니까 6.25가 끝난 지 5년 후에 많은 애들이 나서 그랬습니다. 6.25가 54년에 끝났습니다. 15살 이하가 떨어지는 숫자 한번 볼까요? 2010년, 12년 후에 15%도 안 됩니다. 자, 요 새파란 게 일본이 잊어버린 20년이라고 그러고 하는 것이 일본도 이사 이전에 미국 전에 70년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지금 보면 당연히 잊어버린 20년대에 됐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쉬다가 아마 조만간에 일본도 추월할 것 같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을 2017년에 과연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진짜 지난 40년 동안 우리는 엄청난 것을 이룩했습니다. 1970년 때부터 30년 엄청난 걸 이뤘는데 감히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한번 대학에 잠깐 보고요. 제가 11시 20분에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좀 급하거든요. 빨리 좀 가겠습니다. 왜냐면 비행기를 제가 1시간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걸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이 꼬여요. 네? 자, 지난 50년 동안에 여기 뭐 고려대학이 이름이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마 그 이름은 중요하지. 20년 대학 중에 대한민국에 아시아의 11개의 대학이 100대 대학에 들어와 있어요. 아시아의 공대들은 다 50년 동안 곱하기 안 된대요. 대부분의 미국서 가장 짧은 국가대학이 100년이 좀 넘어요. 여기 108년 되셨죠? 조금 어때? 내가 국가대학은 50년 정도 곱하기 안 되셨습니다. 50년 아직 안 되셨어요. 엄청난 것을 이룩했다고 사실입니다. 아시아의 대학이, 국가대학이 세계에 11개, 100대 대학이 11개에 들어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을 이룩했지만은 사실상 우리는 아웃컴만 내는 거 아닌가. 이게 한국입니다. 이게 아웃컴이고요. 이게 아웃풋이 되는 겁니다. 성장 동력과 연결되는 뭔가 내야 되지 않고 우리는 단기 경기 부양에만 쓸 수 있는 진솔된 과학과 진솔된 엔지니어는 나오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이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폰 자체가 그 말은 삼성 아이폰은 10% 뭐가 아웃컴이고 뭐가 아웃풋이냐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말은 제가 우리는 엄청나게 아웃풋은 내는데 아웃컴이 없다 하는 것이 요 애플 폰으로만 보여드려. 애플은 10% 생산하는데 매출액은 40%고 이익이 70%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아웃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웃풋은 엄청난 저 핸드폰을 대한민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매뉴팩처도 갖고 있습니다. 이익은 깍두고 뒤집혀서 70%를 만드는데 이익은 10%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애플은 10% 마켓을 만드는데 매출은 40%, 이익이 70% 됩니다. 이것이 아웃컴입니다. 여러분 과연 사실 때 무엇이 아웃컴인가 항상 생각해봐야 될까 싶습니다. 이거 뭐가 뛰어넘었네. 이거 그래서 내가 왜 옛날 게 오고 바로 파일이 왔는데 됐습니다. 뒤집혔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잘못인가 한번 보는 거죠. 뭐가 잘못인가. 이게 미국 타임스가 2025년 클래스는 과연 무엇이 될까 하는 서베이한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4년제 대학에서 미국 얘기입니다. 4년제 미국 대학에서 졸업을 하는데 실질적인 지식 이걸 얻어가지 못한다 하는 게 36%의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고 시험은 억수로 보는데 36%가 정말 대학에서 배운 게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대학생, 여러분들이 졸업한 사람들이 50%가 우리가 원하는 데 제대로 못 가르쳤다 얘기합니다. 세 번째,
미국 대학생의 62%가 콩그레스 상원의원 하원의원의 임기가 얼마인지 모른답니다. 우리 국회의원 임기 얼마인지 아시죠? 이건 심플하지 않아 밖에 없으니까. 국회의원 대통령 임기 사실 물어보면 우리도 많은 사람이 모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 저도 동의해요. 미국 상원의원 모른다. 자, 미국이 언제 노예 해방이 됐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 외국만 갖고 와서 엄청나게 비난하던 미국 사람들이 모른다. 매들을 부식하라. 우리나라 6.25가 난 54년이 뭔지 모른다. 하는 것이 몇 년 전에 신문에 나왔던 사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80%가 대학 입학금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요새 현실입니다. 이제는 대학 교육도 바꾸고 미래도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해요. 왜 이런가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이런가는 나중에 한번 다시 나올 테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릴게요. 아까 성장 동력을 제가 순서를 약간 잘못 바꿔서 성장 동력이 아까 좀 고개 먼저 나와서 성장 동력이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엄청나게 이런데 이것은 그 인류 학회장이 하신 강의를 제가 듣고 하나 그대로 카피를 갖고 왔습니다. 성장 동력을 이뤄낸 대한민국 얘기를 하는 저출산. 아까 제가 저출산이 엄청나게 적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출산이 가면 무슨 문제냐? 여기 문제. 아이들이 없으니까, 15%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생산 인구가 감소하는 건 물론이고요. 경제성장도 둔화되고, 내수시장도 둔화되고, 사회보장 부담감은 늘어나고, 더욱이 없던 세대 갈등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고 점점 노인이 되면 질적이, 모자게 모자르잖아요. 모자라지게 되잖아요. 질적이 저하되고 삶의 질도 같이 저하된다. 이것이 가장 제가 인구를 갖고 온 미래의 인구를 갖고 온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서양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극복하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뭐가 어떤 틀에 묶여있고 애들은 계속 많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틀에는 묶여있고 자기는 변하지 않고 서양은 변하지 않고 변하라고 옆에 사람만 보는 거죠. 서양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많은 거를 나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이 언젠가는 깨야 될 때 아닌가 싶어요. 결혼만 한 사람의 애를 키운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결혼만 한 사람의 애를 키운다 하는 생각도 벌써 유럽에서 미국서는 오래전에 깨졌습니다. 결혼 안 한 유명 인사들도 애 키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결혼하라고 애 키운다 그러면은 큰일. 혼, 외, 자식 이것은 굉장히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이런 게 깨지지 않고 여러 가지는 어렵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미암, 미혼 뭐라고 해서 애가 있다 그러면 직장에서 과연 가정에서 과연 떳떳이 생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런 것이 깨어나지 않고 많은 것을 조금은 생각해 볼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종이, 신문 몇 번 보세요. 학생들 신문 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 숙소에서 안 들어있다도 두 사람 정도 되겠죠. 교수님도 신문 보세요. 아, 페이퍼 신문. 저도 안 봐. 바뀌었어. 아, 선생님 보세요. 아, 선생님 아니니까. 네? 자, 신문이 가장 먼저 망하는 회사가 미국이고요. 빠른 게 제일 미주입니다. 2년 후면은 페이퍼 신문이 없어진다고. 2020년. 그 다음에는 그린이에요. 우리나라는 2027년, 15년 되고 파란 거가 이제 제일 늦게 변하는 2030년 이후에 가는 나라들이 새파랗게 되는데 저는 이것도 더 먼저 없어질 거예요. 2027년, 조금 더 10년 안에 한국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냐 하면요. 신문이 없어진다면서 그러면은 윤활기를 만드는 회사가 안 만들기 시작해. 그 사람이 먼저 다른 걸 찾아. 그러니까 고장나도 고치지를 못해. 그쪽에 엔지니어도 없어. 이게 간단한 생각. 네? 자, 교육으로 다시 돌아와. 아까 제가 그 교육 잠깐 말씀드렸죠? 요새는 어떤 세대라고 합니까? 미미미 세대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교육해요? 오늘 입학식이라고 새로 들어온 대원님한테 죄송합니다. 대원님 계신지 안 계신지 하고 이렇게 세미나를 갖고 왔는데 네? 대학이 나 등록금 내고 여기 오는데 뭐 10시까지 다 와라 무조건. 미미미 세대는 아침 싫어해. 입학식을 밤 8시쯤 하면 좋아할지 몰라요. 근데 아침 졸려 죽겠어.
죽겠는데 아침에 오래는 거야 감기로. 거기다 콜로킬럼까지 맞으면 10시 반에 들으라는 거야. 쉽지도 않아. 이거 어디 가서 인터넷에 올려주고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죽으면 아침 싫어해요. 이게 다 이런 세대인데 선생님들은 아침 일찍 깨니까 아침 시간 자기에 맞춰서 강의 8시 각도 간 거야. 내가 여러분 나이일 때 미국서 유학한다는 저 8시에 조교를 만났어요. 왜냐? 우리 선생님이 제가 어드바이서가 매일 자기 8시 반 가르쳐. 그래서 몇 년 동안 8시 조교를 맡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세대의 죽음 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 요새 뜨는 게 뭐예요? 이 강의, 입학시, 다 MOOC, Massive Open Online 코스에 넣으시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을 때 볼 거 아니에요. 10시 볼 수도 있고, 2시 볼 수도 있고. 그치, 강의는 없이 선생님에 맞춰서 가잖아. 근데 애들이 언제 노예 해방됐는지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아. 이거 중요한 거 있으시면 배우고 머리에 놓고 하실 생각 안 하고 핸드폰 딱 그래서 찍어. 저희는 맨날 써갔습니다. 핸드폰 없으니까. 놓쳐갔어요. 근데 여러분 찍어가냐? 찍어가면 또 보냐? 찍은 게 너무 많아. 볼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 핸드폰 메모리를 너무 크게 만들어 놓은 거야. 한 10장 정도밖에 못 찍는다든가 하루에. 뭐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여러분 왜 갈 텐데? 네? 시험 답안 주면은 다 풀도 공짜로 주잖아요. 옛날에는 저희는 이런 책조망 안에서 뛰어가지고 어떻게 귀찮았어요. 이거 거기다 쓰고 벗겨가야 돼. 카피를 안 주니까. 어떻게 더 머리에 들어가겠어요. 세상이 바뀌었다. 여러분 아마도 MOOC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왜 여러분들이 그 뭐 유교가 언제 일어났고 국회의원 기간이 언제고 그런 거 할 거 없이 핸드폰 딱 그래서 눌러보면 돼. 누르면 바로 나오잖아요.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 누르면 바로 나오니까 할 수가 없어요. 매스 콜라보레이션, 민스톰, 로고, 근마이닝 등에 요게 근마이닝이 캐나다의 이그샘플 한번 들어볼게요. 데이터들을 다 해서 광맥을 찾는 거야 애들이. 어디 금이 있다고 그 많은 데이터들을 갖고 인증을 하고 그러니까 지시라고 공부하고 뭐하고 책에서 찾는 사람 못 쫓아가는 거예요. 지원했어요. 젊은 애들이 여태까지 딱 넣은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조합해서 맞추니까 여기 금이 있을 거다, 여기에 광산이 있을 거다, 여기에 뭐가 있을 거다로 이 책에서 돈을 분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바뀌어야 된다 합니다. 자,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중단 20분 동안. 왜 미래 사회가 예측하는 게 중요하냐? 네? 1971년입니다. 많은 분들의 학생들은 71년에 안 태어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71년도에 키스트레는 저희 여기 같이 옆에 있는 사춘기관입니다. 71년에 2000년도에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저희도 요새 해보려고 그 서클 모임을 한다고 제가 봤습니다. 70년에 2000년에 그때 이렇게 타이프 쳐서 나온 보고서의 표지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컴퓨터가 전자 키스트를 포함해서 한 20대 정도 있었던 70년도 2000년도에는 한 만 대 정도 있을 거라고 예측해요. 2000년도 그때 20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실제로 천만 대가 그때 이건 굉장히 잘 예측 굉장히 근데 급속히 나온 게 1990년대까지는 거의 막혀 들어갔어요. 3000대를 예측했어요. 근데 그냥 10년은 더 말 수가 없고 전화기가 그때는 약 50만대, 70년대 근데 전화기를 사고 팔고 그랬어요. 힘 있는 사람만 갖고 있었어요. 힘 있는 사람이 갖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정부가 주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고 팔면 엄청나게 재산 목록 몇 배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한 1500만대 갈 거다. 엄청난 프리딕션을 한 거예요. 그 전화기가 조금 이것도 넘치면 핸드폰까지 가면 이건 엄청나게 잘했다. 교육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 안 맞게 교육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고 입시제도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대요. 그때 이때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70년대 지옥했습니다. 그때도 가입공부 있었어요. 그때도 좋은 구역 이사 다니고 있었어요. 청담동은 없었지만 강남은 없었지만 강북에서도 좋은 데 있었어요. 그렇지만 고등학교 교육이 완전 실패. 그 후에 사회가 그때는 휴가라는 단어는 있었는데 휴가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첫 번째는 돈이 없고 두 번째는 갈 길이 없고 다른 직장이 없고
휴가라는 게 무의미죠. 그랬지만은 아마 휴가도 2000년도 되면은 유급 휴가라는 게 생기고 1년에 4주 정도 가는 거예요. 전국은 생활 1시간권으로 가고 일가구 1주택으로 가고 엄청난 것을 프리딕션 했어요. 나는 이런 선배들을 보면요. 야 대단하다 싶어요. 전자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걸 보면 정동전이라는 사람이 한 600여 년 전에 서울을 1394년에 할 때 여기를 20만이 사는 도시로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서울. 좀 강북 4대한 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504. 근데 1920년에 25만. 참, 끝까지 참 잘 맞아가요. 여기까지 맞아갑니다. 이마한테까지. 한 500년 전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서울 꿈이. 물론 그 위에는 많은 게 변했습니다. 많은. 자, 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가? 사회적인 예측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목적이에요. 어떻게 살겠다. 잘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세상이 이렇게 변하니까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뭐 신문서 유난히 없어진다는데 그것만 더 공부한다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희망을. 세상은 이렇게 갈 거니까 이런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술 예측을 한다고 해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은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의해서 바뀌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사회경제의 변화가 아마 과학기술이 끌고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다시금 말해서 사회경제 과학기술 모든 게 동시에 발전하는 것이 저의 의미로는 창조경제가 아닌가. 너가 창조경제가 뭐냐고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과제가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 풀어갈 게 많이 있어요.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뭐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엄청나게 얘기해서 이공계사한테 인문학을 엄청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명한 인문학 강사가 저희 키스터 와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계속 한 2시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열어봤죠. 인문학 하시는 분들은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대. 중요하대. 그럼 얼마나 공부하십니까? 공부하다가 한 사람도 없어. 우리가 가르쳐야 돼, 이제. 이제는 과학기술 한 사람이 인문학 한 사람이 뭐가 과학기술인가 가서 가르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과학기술 한 사람이지만 인문학 책을 1년에 6권은 보고 거기에 대해 강의를 1년에 10번에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런 편견.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인문학이 사회를 지배하기 때문에 자기네는 과학기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인문학 하는 사람한테 가서 과학기술 가르치고 이게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다른 더 큰 문제는요. 과학기술 하는 사람들의 편견이라고 그래요. 과학기술 하는 사람의 생각이 나 기술이니까, 나 기술이 있으니까 싸우기 싫어, 그 사람들. 쟤네들은 얘기해줘도 알아듣지도 못해. 그래서 피해. 그냥 그 사람들이 뭐가 뭐 이런 거 자꾸 얘기해. 그 사람 피해. 편하게 살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에? 과학기술을 하는 사람도요. 중요하다. 그 사람 설득시키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고 경제가 중요하지만 기술이 경제의 중요에 앞에 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미래 가치. 자 미래를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미래가 예측을 하려고 그러면 뭘 갖고 예측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그 당시에 2000년도, 1972년도에 미래에 대해서 2000년을 예측을 하면서 한국의, 아, 여긴데 이거. 한국의 기본 가치. 예? 막 붙이느냐고. 예? 한국이 본 가치가 뭐냐는 요 다섯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그 우리 선배들 70년에. 평화입니다. 그 당시에 죽음도 우리가 전쟁 중에 나가죠. 네? 평화. 두 번째는 자유. 그 다음에 부. 세 번째는 그대로 평등. 이퀄리티. 네 번째는 휴머니티. 요거 다섯 가지를 놓고 아까 보여준 것을 예측했어요. 세상이. 세계가 뭐 2014년. 이 사람 개인적으로 존경하지 않는데 근데 존경, 훌륭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 이분이 본 2040년에 세계가 본 가치는 이퀄리티. 우리 여기 똑같은 거 있습니다. 네?
여기 퀄리티가 뭐 평등이 약간 좀 다를 수 있지만 주로 여성들이 많은 사회를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한 이퀄리티. 그다음에 자스틱스. 네? 미래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 여기서 가치관이죠. 네? 우리는 좀 너무 가치관이 없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목숨까지는 버리지 못하더라도 자기의 가치관에서 영악히 싸울 건 싸워야죠. 요 가치관. 그 다음에 기술. 여기 기술 없습니다. 기술을 놓습니다. 여기 경제 없어요. 경제. 그리고 헬스. 여기서 헬스. 요 다섯 가지. Equality, Justice, Technology, Economic, Well, Healthy. 건강이 미래를 바뀔 거라고 얘기해요. 자, 대한민국이 본 다섯 가지는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요 세 가지를 넣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는 제일 첫 번째는 에픽이에요. 도덕입니다. 제 눈에는 정말 도덕이 가장 부족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도덕, 시간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도덕은 소셜 밸류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 남은 모험은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소셜 밸류에 대한 가격이, 가치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저는 통일한국을 놓습니다. 우리 통일한국이 어떻게 될까?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을 놓습니다. 한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독일말이 없어진대요. 불란서말이, 불란서 글이 없어진대요. 독일 글이 없어지고 불란서 글이 없어진대요. 우리는 신문 보셨죠? 우리는 그대로 없어질 수 있겠죠. 한글은요, 여러분. 한글은요. 이것에서 저는 이렇게 놓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미래 예측하는 거고, 미래가 직면한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것이 세 가지입니다. Equality, Inequality, Bipolarization, 양극화. 그 다음에는 Instability. 사람 모두 다 평화를 원하고 안전을 원해요. Instability. 그 중에는 Security, Black Swans, Rapid Urbanization. 마지막은 Unsustainability.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나이 많은 노인 생활, 경제, 에너지. 이것이 사회가 풀어나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주장하는 여덟 가지, 요 세 가지를 같이 갖고 가면은 미래 과학기술이 뭐고 사회는 어떻게 변할 거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 요것을 푸는 것이 미래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해요. 또 한국에서는 저는 남북통일, 한글을 같이, 이게 도전입니다. 이게 있는 것은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미래 과학기술이고, 요 분야는 아마 한국에 더 국한된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다국화 세상 여러분 다 가시되는 걸 잘 알기 때문에요. 지금 뭐 그리스 같은 나라도 없어진다고 그러는 건 내가 팔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믿으세요? 대한민국 괜찮아요? 예? 자, 이거 그냥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보겠습니다. 인구 비난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아까 보여준 이걸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인구라고 보고요. 저희 나라만 인구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 사람 만들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아마 미국은 미리 그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 일에는 정책도 쓰고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다문적, 다문화, 저렇게 경시해 보이는 눈이 좀 있지 않으세요? 다문화가 없으세요? 이것도 큰 문제 아니에요. 미국에 한번 이 정도에 대한 대학원 클래스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문화가 좀 다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했고 많은 분들이 공부하셨지만 저희가 똑똑해서 받았겠어요. 영어를 해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이런 문화의 다양성, 여러 가지의 변화를 미리 직시한 거 아닌가. 요새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아까 인구무동을 봤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은 기후변화, 에너지 출현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돼요. 제가 조금 말씀드린 미래 과학기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말이 되고요. 이용돼서 이거를 위해서 수자원이 바뀌게 됩니다. 수자원이 바뀌면 농업이 바뀌게 돼요. 농업이 바뀌게 되면 엄청난 제약을 갖고 올 수 있고 불을 갖고 올 수 있었어요. 요전에 마지막에 대통령 자문회의
대해서 제가 보고한 게 농업을 살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농업을 살리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저희 95% 쌀을 제외하고 100% 거의 수입하고 있어요. 이 기후가 나빠서 미리 소련 미국서 생산이 잘 안 되면은 저희는 어디서 음식을 쌀을 밀가루 갖고 와요. 돈 있으면 사올 수 있다고요? 천만에 팔지 않을 겁니다. 돈 있다고 식량 사오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에 저희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 요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기후변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과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곡물 파동이든가 에너지는 항상 무기화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이게 매우 출연이라고요. 소셜 밸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소셜 밸류, 에틱이죠. 도덕이죠. 이게 제가 얘기한 소셜 밸류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은 게 로봇들을 많이 하죠. 로봇에다가 인공지능을 넣어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지금 뭐 로봇들이 많은 것 어려운 근데 로봇가 어디서 일해요? 어려운 생산 일하면서 로봇들이 다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저희가 가능한 대로 사고를 안 열려고 인간지능을 많이 넣어서 로봇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로봇가 그래서 쉽게 일을 하려고. 자, 로봇에 많은 인공지능을 넣어서 로봇가 생각하기에 쉽게 생각할 거예요.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을 하다 로봇가 다칠 거 아니에요? 그 로봇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왜 내 동료들이 다치는가? 지키는 놈은 안 다치고. 그 로봇가 어떻게 영화라고요? 로봇은요. 소셜밸류의 극단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봇가 파업하기 전에 폭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로봇은 항상 나의 동반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로봇을 주고 만드는 단체, 로봇을 만드는 연구하는 데서는 거기에 에틱이 써 있어요. 로봇은 나의 파트너다. 로봇으로 하여금 내가 못하든가 로봇으로 하여금 다른 나쁜 생각을 갖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다 하는 것이 로봇입니다. Moral and the Machine이라고 The Economist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로봇에 대해서.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100년을 산다면서 두 분 다 같이 100년 못 살아요. 한 사람이 일찍 가요. 그럼 혼자 30년 살았지도 몰라요. 누구랑 같이 사세요? 자녀요? 자녀 없어요. 로봇들랑 같이 사실 거예요. 안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젊은 사람은 아직 뭐 영원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먼저 진 교수님 시간이 좀 오시죠? 느끼시죠? 네? 자, 여생을 가르치는 파트너가 로봇가 될지 몰라요. 이거 로봇도 안 돼요. 이거 키고 뭐하고 자동차고 뭐고요. 네?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요.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클라우드랑 같이 하시고 뭐 페이스북 그것도 로봇들하고 연결돼 있는 거 아니에요? 프렌들리하게 생각하라는 이런 얘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프트웨어, 아까 제가 캐나다 마이닝 찾았다고 그랬죠? 마이닝? 지오로지 공부한 사람이 금고항이 어디 있는지 캐나다에서 못 찾고 하는 것을 모든 데이터들을 애들이 가지고 마이닝 어디 있다고 찾아서 그게 더 정확한 소셜 데이터. 감기가 뭐 독감이 언젠 아니 안 나느니 막 예측을 하죠. 의사들이 찾는 게 아니라 구글이 찾는다는 거 아니에요. 구글. 플루가 어떻게 왔나. 여기에 어느 게 구글인지 제가 생각 안 나요. 하나는 구글이 찾은 거 하나는 의사가 찾은 거예요. 화난 거하고 직생이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빅데이터 가지고 나오는 현상 가지고 뭐 정확히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물건 팔리는 거 보고 젊은 애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가게가 뭔지 알아서 편지 보내내는 거 아니에요. 난리 같은 얘기 신문에 있어서 보셨잖아요. 그게 빅데이터입니다. 네? 이렇게 간다 하는 얘기죠. 자, 뉴 테크놀로지 출연입니다. 저는요 1월 초에 CES라고 라스베가스에 하는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에 갔었어요. 첫번 가봤어요. 무인자동차 얘기가 대부분이고 무인자동차가 새로운 트렌드가 엄청나요. 무인자동차
자동차 누가 만들어요? 지금 애플이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구글이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삼성, 아니 삼성이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 기아 전부 다 조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때문에. 자동차. 네? 삼성은 BMW랑 같이 자동차를 만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가지고 자동차에 사람이 없는 자동차 이런 제품 이것에서 구글이 만든 자동차가 요새 안 올 거다 저는 온다고 생각해. 10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최소한도 고속도로에서는 당신이 운전 안 하고도 갈 수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이 변화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축구 가보니까 뭐 엄청나요. 네? 두 번째는 맨 마지막은 사실 사람이 생체는 120년 동안 산대는데 그 이상으로 살 것 같아요. 바꿔끼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바뀔 거예요. 2045년까지 이후에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로봇이랑 영원히 사는 게 좋은 건지 가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때 소셜밸류 그거 갖고 판단하는 게 좋죠. 자, 결론과 함께 자동차가 자동차끼리 선을 연장을 해야지. 고속도로 제가 만든 트래픽이 나온 새 차들은 다 해서 여기 되면 자체 크로스 컨트롤은 스피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까지 지가 그냥 죽음도 다 나와 있어요. 그냥 모니터가 다 있어. 지가 다 해서 지가 놓으면은 거리 내가 앞차랑 15m만 누르면 돼요. 그럼 스피드의 몇 분의 1? 그것만 누르면 되는 거. 옆에 차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다 해. 이런 자동차가 간다고 생각해. 구글이 100만 킬로 무사고에서 단련되는 거 아니에요? 자, 자동차. 이게 이제 자동차가 소프트웨어가 간다고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계속 간다고 생각해요. 결론 가겠습니다. 아마 미래는요. 소셜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소셜밸드? 우리 사람 없잖아요. 아까 첫 번째가 보여드렸죠. 누가 일해요? 누군가는 일해야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일해야 되고요. 여자도 더 많은 사회에 가고 외국 사람도 더 많이 가야 되고 또 우리 기업은 바깥에 나가야 되고 그 기업도 우리에 들어올 거고 이런 라이프스킬이 많이 변할 겁니다. 여러분 단순 노동 같은 게 많고 뭐가 제일 먼저 없어질 것 같아요. 신문사가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신문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페이퍼 신문이 없어지죠. 그랬더니 신문사에서는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기자일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포팅? 스포츠 같은 거는 미리 다 넣어. 기사만 몇 대 1 이겼다면 지가 미리 다 얘기해. 오늘 어떤 선수가 오늘 누가 홈런 치고 누가 뭐 했다고 막 딱딱딱딱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써요. 정확히. 그러니까 그 자리에 쓰는 기자들이 없어서 웬만한 건 기사들이 다 써요. 아마 사설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사설도 소셜페이지만 두면. 하지만 신문사 스포츠 기자들은 자기가 쓸 일이 없을 거라는 건 잘도 안 해요. 지금도 많은 것을 대체하는 것 같아요. 그냥 노소. 두 번째 회계사. 기업의 회계사는 있겠죠. 돈을 훔치고 세금 덜 내고 그렇지만 우리를 원하는 단순 회계사는 없어져. 세금 보고 누가 다 해줬어요? 컴퓨터가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번역사도 문학을 번역하는 사람이 있어도 좀 지나기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거 물어보면 제가 우리나라 수십 개 미국을 통역을 해요. 이런 것이 많이 없어진다 하는 얘기죠. 그 외에 새로운 게 많이 생기겠죠. 네? 뭐 경비들은 많이 없어져. 주차 안 돼. 자동차가 뭐 지가 끌고 왔는데 갖다 놔두면 지가 찾아서 들어가고 있죠. 네? 그래서 단순 노동은 많이 없어지고 이런 것이 엄청나게 변한다. 그렇지만은 디자인, 컨설팅 이렇게 복합하고 창조적인 의미에서 직업은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교육이요? 커리큘럼 바꾸셔야 돼요. 대원장님 이렇게 아침에 또 싫어하는데 네? 박씨 10시에 오시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녁 7시쯤 하면 좋아해요. 우리 대학교에서 북구를 이제 채용을 하기로 했어요. 아 그러세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북구를 하셔야 됩니다. 시스템이 있어요. 무크라서 한 대밖에 없기는 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이에요. 무크 선생님도 싫어해요. 왜냐면 이 강의 한번 제가 이걸로 강의하면 다른 데 가서 못해 강의. 이게 다 나와 있으니까. 네? 문원장 강의 이거 미래 출연도 끝이에요. 그럼 또 새로운 거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도전해야죠. 해야죠. 네? 자,
10년 후에는 간다고 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속도로에서는요. 그러면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네요. 자동차가 인식할 수 있는 교통판부터 만들어야 교통 신호 체계 이런 거 조금 해야죠. 저희는 소셜 이런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서는 이것부터 시작해낸다고 생각해요. 간단한 것부터.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그냥 어떤 기술이 간다고 하면 그 외에 사회주의는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난 것을 그런 걸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과연 어떤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동차를 이렇게 처음에 다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사람이 운전 안 하는 차를 타신다면 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노. 저도 반 이상 노였었습니다. 많은 분이 노요. 이그샘플 하나 드릴게요. 첫 번에 1900년도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말을 타고 다녔잖아요, 내 사람이. 말은 내가 컨트롤을 하잖아요. 자동차가 나왔을 때 저 위험한 기계다 해가지고 앞에 가이드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우스운 얘기죠. 사실 조금 엄청나게 우버라는 거 아시죠? 서울시가 맞보고가 안 된다고 택시 운전수를 날리지만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규제 가지고 사회가 바뀌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미래는요, 에너지는 공학교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마 리뉴얼 에너지가 새로운 에너지로 만든 게 바뀔 거고요. 글로벌 프로덕션의 푸드는 기후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점점 로컬화 될 겁니다. 저희도 여기에서 식물 공장이라는 걸 갖고 얘기하면 점점 될 거고요. 웨이스트는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노웨이스트로 갈게 되고요. 스탠다라이제이션 프로덕션을 조금 매스하게 찍어내는 것도요. 이제는 개인 특성으로 위해서 한 제품 만들어서 천 개 품들이 어려울지도 몰라요. 전부 다 개인적으로 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프로핏, 아까 말씀한 소셜 밸류는 맥시마이즈 프로핏 쉐어링이라는 게 아니라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각자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급해서 20분에 떠나야만 비행기를 탔을 때도 5분 지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 좀 늦게 오신 분이 계세요. 먼저 신태보 교수님. 이창준 교수님 좀 막아주셨습니다. 네. 문길준 전 원장님께서 그 오전 일찍 입학식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음에 저녁에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 이상수 교수님 여기 인사드렸습니다. 그 학생들 그리고 입학식 그 신입생들이 지금 원장님한테 앨범을 못 받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못 받은 학생 좀 잠깐 이거 서보시겠어요? 앞으로 잠깐만 좀 나와주시면 성함이 신인철 신인재 학생이에요. 남윤주 학생. 네. 그리고 주은혜. 고맙습니다. 다 받으셨나요? 이상으로 그 입학식하고 그 문길주 전 원장님 특강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